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영어가 공용어여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영어를 배웁니다. 아, 정말 어렵죠. 저도 12년째 영어를 배웠는데 아직도 외국인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 보면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만약에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말 말고 보시죠. 아, 잠깐. 또 불편하신 분들이 왜 국제어가 아니고 공용어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긴 그냥 편의상 공용어라고 말한 겁니다. 국제어예요. 네. 우선 영어가 공용어, 즉 국제어가 된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영국이 존나 세서 그렇습니다. 네, 진짜예요. 자, 영국이 가졌던 식민지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이집트 등등 엄청 많습니다. 영국이 과거에 식민지로 지배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지금도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강대국인 미국까지 영어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어를 쓰는 대한민국도 영국만큼 강력해야겠죠? 이거 주제에 부합하려면?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려면 17, 18세기 때 많은 식민지를 보유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영국만큼요.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가 동인도 회사를 차려서 식민지를 많이 운영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로 채택이 되죠.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야가 바뀌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한국어를 필수적으로 가르칩니다. 국제연합에서는 한국어로 회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세계 공용어가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외국에서는 한국어 울렁증이 생길 겁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영어 울렁증을 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외국어 학원이 없어지겠죠.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왜 외국어 학원에 다니겠어요? 많은 외국어 학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공교육에서도 영어라는 과목이 사라질 텐데요. 현재 학교에서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수준으로 기초 정도의 영어를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외국어처럼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한국어 강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사교육 문화가 수출될 수도 있죠. 한편 대한민국의 외고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외고가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어가 공용어여서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어가 공용어다 보니까 외고가 현재 지위에서 상당히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모국어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한국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취직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고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겠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영어 쓰는 외국인을 바라볼 때 첫인상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정관념이긴 한데 그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이 그대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어는 한자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고 역사적으로 조선이 패권이 됐다는 전제를 뒀으니까 한자 문화권이라는 명칭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글 문화권은 바뀌게 됐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도 한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호도 바뀌게 될 텐데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들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잖아요. 이게 기역제곱 플러스 니은제곱은 디귿제곱이 될 겁니다. 아, 또 미지수 X는 미지수 T으로 바뀌게 되겠죠.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킬로미터라는 단위는 한국의 거리 단위인 자로 바뀌게 될 거고요. 1킬로미터는 3300자로 바뀌게 될 겁니다. 무게를 잴 때 쓰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는 한국의 무게 단위인 돈으로 바뀌게 되겠죠. 1킬로그램은 266.666667돈으로요 기업이나 브랜드명도 한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은 사과로 바뀌게 될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작고 부드러움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LG는 금성으로, SK는 선경으로 기업의 이름이 전부 다 한국어로 바뀌게 됐죠. 왜냐하면 한국어로 바꿔야지 좀 더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네. 기업만 한국어로 바뀔까요? 아니죠. 게임 이름도 한국어로 바뀔 겁니다. 카트라이더는 술의 운전사로, 롤은 전설의 대회로, 스타크래프트는 별들의 전쟁으로, 콜 오브 듀티는 국가의 부름으로, 배틀필드는 전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네. 그냥 현재 영어 위상을 한국어로만 바꿔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기껏해봐야 1, 2분 나오겠지 했는데 이렇게 길 줄은 몰랐네요. 네.
영어가 공용어가 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영국과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폴레옹 때는 프랑스어가 외교였고 동양에서는 1800년 동안 한자로만 소통했으니까 어떤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먼 훗날에는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가 공용어가 될 수도 있죠. 현재 한국어는 프랑스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총 7720만여 명이 5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죠. 지속해서 한국어가 보급되고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영어 배우기 싫거든요. 네. 네. 언젠가는 한국어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날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